안녕하세요. 솔라센터 한정욱 과장입니다. 오늘은 ES 배터리에 대해서 좀 소개하려고 나왔습니다. 저희 ES 배터리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이고요. 저희가 기존에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 이렇게 낱개 셀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보이는 셀은 5A, 3.2V에 5A 배터리 셀이고요. 이렇게 저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배터리는 5A, 10A, 15A. 지금 보이는 것은 15A입니다. 15A도 있고요. 그리고 20A, 30A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거 지금 이거 보이는 것은 지금 이건 30A입니다. 그러니까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크게 원통형하고 파우치형이 있는데요. 저희 ES 배터리에서 판매하고 있는 배터리는 이렇게 파우치형 리튬 인산철 배터리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이 낫셀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소비자분들이 이 배터리 셀 3.2V이기 때문에 그 배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12V로 만들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셀 4개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직렬 연결해서 이제 사용을 했는데요. 이렇게 직렬 연결하다 보면 약간의 이제 불편함도 있고, 그 다음에 단락이나 이렇게 합선되면서 이제 배터리가 이렇게 안 좋은 이렇게 배터리가 이렇게 합선될 수 있는 그런 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이번에 이 셀을 4개를 묶어가지고 배터리 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지금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12.8V에 15A이고요. 무게는 한 2.5kg 정도, 한 2.2에서 2.5 정도 보면 되고요. 사이즈는 지금 세로 길이가 약 한 230, 그리고 가로가 80mm 정도 됩니다. 80mm 정도 되고요. 옆에 폭은 약 4.5cm, 45mm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A짜리 이렇게 배터리 팩도 있고요. 그리고 보이는 아주 사이즈가 좀 작은 5A짜리 배터리 팩도 있습니다. 이거는 12.8V에 5A 용량이고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세로가 한 150에 60이 되고요. 이 폭은 한 3.5cm, 한 35mm 정도 됩니다. 이렇게 아주 가볍고, 이거는 이제 용량이 좀 작은 만큼의 사이즈는 좀 작은데요. 이제 LED 등이나 이제 간단한 이제 조명 등에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5A나 이제 30A, 이거는 지금 30A인데요. 좀 무게가 좀 많이 나갑니다. 이건 30A.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제 세로가 한 250, 이것도 한 250에요. 가로가 이거는 이제 15A야 두 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70 정도 되고요. 이 배터리의 폭은 역시 이제 4.5. 이렇게 보면 4.5, 45mm 정도. 네, 지금 이 무게가 되고요. 약간 뭐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납 배터리에 비해서 상당히 가볍습니다. 지금 이 30A가 약 한 4.5 정도 되니까요. 상당히 가볍고요. 이렇게 제가 요번에 이렇게 팩으로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이건 30A, 그리고 이렇게 15A, 이렇게 팩, 그리고 10A도 있고요. 20A 이렇게 저희가 이제 배터리 팩을 5A, 10A, 15A, 20A, 30A, 그리고 40A하고 60A도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배터리 팩을 구매하시면 이제 배터리 팩 안에 이제 전선 두 가닥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전선 두 가닥은 배터리의 플러스 단자하고 마이너스 단자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플러스 선은 빨간색이고요. 이 파란색 선은 마이너스 극입니다. 그래서 저희 바로 구매하셔가지고 이제 파워뱅크나 차량용 보조 배터리 아니면 기타 이제 전동기 뭐 이런 기타 기자재의 메인 배터리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팩을 바로 구매하시면 선에 바로 꽂으시면 바로 작동을 하니까요.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 30A는 BMS가 30A짜리 BMS가 들어 있습니다. 배터리의 용량하고 상관없이 배터리에 들어가 있는 이 BMS는요, 7A나 15A 아니면은 30A로 BMS를 선택을 하시면 사용하시고 하자 하는 그 용도에 맞게끔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0A는 좀 사용하시려고 하는 부하전원 용량이 큰 걸 사용하실 때는 30A 쓰시면 되고요. 사용하실 때 이제 용량이 좀 적은 걸 쓰시려고 하시면은 7A나 15A BMS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솔라센터에서 ES 배터리, 리튬 인산철 배터리 팩을 이렇게 만드는데요. 이거를 구매하시면 이제 자작인 하실 때, 뭐 DIY 하실 때, 파워뱅크를 좀 만드실 때, 그리고 이제 캠핑용 뭐 여러 가지 이제 배터리 대용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12.8V이기 때문에 그 납 지금까지 사용되던 납 배터리 대용으로 사용하시면 아주 적합한 배터리입니다. 물론 안전하고요. 이렇게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